어? 비키야! 거기서 뭐해? 어, 설아야, 잘 됐다. 내 폰에 전화 한 통만 해줘. 왜? 핸드폰 잃어버렸어? 어, 내가 핸드폰을 화장실에 두고 왔어. 그랬어? 내가 빨리 전화해볼게. 전화하고 있어. 벨소리 들려? 어, 저쪽이다. 전화가 왔니? 뭐? 저쪽에서 들린다. 절로 가보자. 그래. 그래도 다행이다. 소리 들려서.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있는 걸까? 핸드폰을 잃어버렸니? 어. 와, 찾았다. 다행이다. 찾아서 다행이다, 비키야. 정말 다행이네. 어머, 제가 세면대 위에서 봤던 핸드폰이 언니 핸드폰이 아니었나 봐요. 아, 여기서 두고 내가 못 찾고 있었네. 말도 안 돼. 그래도 다행이다, 찾아서. 그러게, 정말 다행이야. 핸드폰을 찾았으니 다행이네. 아이는 노래 만드느냐고 수고했고. 오. 네. 그럼 가산점인 주시는 건가요? 물론이지, 노래 좋던데. 오. 감사합니다. 우와, 아이 음악 냈나 보다. 와, 나도 오늘 가져오긴 했는데. 비키도 가져왔니? 그래, 제출하도록 하고 우리 아이가 만든 노래 다 같이 들어보겠어? 정말 좋더라고. 그럼. 우와! 네! 어, 알아놨어요? 그래, 텔라 왔니? 어, 우리 지금 아이가 만든 노래 들어보려고 했는데 같이 들어보자. 그럴 필요까지 있는지 싶은데요. 부끄러워서. 자, 이 노래였는데. 어? 어? 이거 내 노래인데. 노래 좋다. 잘 만들었다. 이거 내 거랑 똑같은데. 노래 좋지? 오. 네. 네. 아이야, 잘했다. 고마워요, 언니들. 비키야, 너도 노래 만들어 왔니? 네. 근데. 그래. 지금 제출하자. 오. 네. 잠시만요. 파일이 사라졌어. 어디 간 거지? 사라져? 어떡해? 내가 어제 밤새 작업한 파일이 사라졌어. 아이고, 휴지통에도 없니? 네, 없어요. 다음에 다시 내겠습니다. 아이고, 아쉽네. 그럼 비키 노래는 다음번에 들어보기로 하고. 오늘 열심히 만들어 온 아이에게 가산점을 줄게요. 다들 박수! 쉬는 시간 갖고 모두 정시에 보컬 트레이닝 시작한다. 네. 구독해요, 좋아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 마이 비키. 왜 그랬어?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왜 내 노래 가져갔어? 내가 밤새서 만든 노랜데. 너무 갖고 있는 걸 잘 못 지켜요. 열심히 만들면 뭐해요? 관리를 잘해야지. 뭐? 덕분에 가산점 얻었어요. 고마워요, 언니. 야, 이번 한 번만 넘어간다. 여우짓 그만해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수를 쓸 수도 없으면서 센 척하네요. 뭐라고? 그리고 여우짓은 너 나갈 때까지 할 거예요. 내용은 어떤 멋진 남자애를 내가 좋아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걔도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말해줘 나 좋아한다고 말해줘 말해줘 나도 나 좋다고 이렇게 So say it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이가 만든 노래랑 똑같잖아. 오, 아이야. 네, 부르셨어요? 너 저번에 제출한 새로 만든 노래 있잖니? 그거 언제 만들었니? 그저께요? 그저께. 그래, 알았다. 연습 잘하고. 오. 이제 다들 모였지? 네! 네, 다 모였어. 이렇게 모두를 부른 이유는? 아이야? 네? 솔직히 말해줄래? 오? 너가 비키 노래를 뺏었니? 아니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저 언니가 제 음악 뺏은 거예요. 아이야. 진짜라고요. 내가 만든 노래라고. 아이야, 사실을 다 알고 있어. 언니. 언니가 저 모함한 거죠? 거짓말쟁이! 그만해 이제. 무슨 일이야? 무서워! 비키는 얘기한 거 없고 내가 CCTV로 다 봤다. 너가 비키 컴퓨터에서 다운받아서 제출하는 거 내가 다 봤다. 말도 안 돼! 아니야! 오늘부터 이 아이는 연습생에서 퇴출이다. 어떡해!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3년 동안 연습했는데 이렇게 저 버리시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이 제 자리를 뺏으려고 하니까 불안해서 그랬어요! 제발, 제발! 그랬어도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제발! 다들 집으로 귀가하도록 한다! 비키 안 가? 그럼 우리 먼저 간다.
언니가 받아 쓴 돈이에요? 내가 언니 끌어내릴 거야.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집에 가서 좀 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봐. 너 3년 동안 고생했잖아. 끝까지 착한 척 좀 그만해요. 솔직해져. 쌤통이라 뭐 기분 좋다고 그렇게 말해요. 기분 안 좋아. 가서 쉬어. 재수없어. 이대로 안 무너져.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아, 피아노 학원 가기 싫다. 미끄럼틀 한 번만 타고 가야지. 키키키키 오버키. 어? 이 꽃은? 날 괴롭히던 그 꽃이잖아. 누가 여기다 올려놓은 거지? 아, 안 돼! 안 돼! 아치! 뭐야, 또 얼굴 바뀌었겠지? 아, 또 바뀌었네. 이 꽃 때문에. 아, 정말. 뭐야, 얼굴이 바뀌잖아요? 아, 흉. 아, 30분 뒤면 돌아오겠지? 아, 누가 보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지. 이 꽃이면 바뀐다고요? 치석이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든.